이처럼 새롭게 드러나고 있는 의혹들은 자원개발 실패의 책임자들을 죄어가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이제 그만 여기서 끝내자는 입장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5인방을 청문회에 출석시킬 수 없을 뿐 아니라 더 이상의 특위 연장도 안 된다는 것인데요. 과연 국민의 뜻은 어떤지 뉴스타파가 긴급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응답자의 81.6%가 기한을 연장해서라도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청문회에 출석해야 한다는 의견도 67%였습니다. 현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증인 채택 문제로 발목이 잡혀 한 발짝도 더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자원외교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여야 간사가 만났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증인 채택은 물론 활동기한 연장에도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연장을 하더라도 증인 협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건 의미가 없다. 차라리 여기서 새누리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이른바 5인방을 결코 증인으로 받아들일 수 없고 문재인 대표가 증인으로 나선다 해도 협상의 여지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일부에서 국정조사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뉴스타파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긴급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국정조사 특위에 대해서는 기한을 연장해서라도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81.6%에 달했습니다. 10명 중 8명꼴로 특위 기한 연장에 찬성한 반면 충분히 조사됐으니 끝내야 한다는 의견은 10.5%에 그쳤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이 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만약에 좀 이 부분들이 특위 연장에 안 돼서 허지부지가 여기서 종료가 된다고 한다면 데이터 자체로만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좀 정치권에도 뭐 지지도랄까 그쪽에도 많이 영향을 미칠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채택돼야 하는지도 물었습니다. 찬성 67.2%, 반대 17.3%로 증인 채택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새누리당 지지자 안에서도 찬성이 46%로 반대 29%보다 높았습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찬성 58.7%, 반대 29%로 나왔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자 안에서도 찬성 39.5%, 반대 49%로 조사돼 찬성률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31일 전국 19살 이상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임의 걸기 방식으로 진행됐고 표준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여야 협상 과정에서 문재인 대표는 청문회 증인 출석 의사를 간접적으로 밝힌 셈이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입장도 들어봤습니다.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하고 있고 여야 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검찰에서 조사를 한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단계에서 왈가왈부하는 게 적절치 않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자주개발률 달성이라는 미명 아래 에너지 공기업들의 무분별한 투자가 이루어졌고 엄청난 세금이 낭비된 만큼 정권 책임자들의 청문회 증언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면책특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청문회, 그리고 국정조사를 통해서 충분히 문제제기를 해줘야 이제 검찰에서 이 단서를 가지고 뭐 계좌를 추적한다든가 압수수색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국정조사에서는 이 점에 대해서 충분히 문제제기가 되지 않았고 국정조사 특위 활동 시한은 오는 7일까지. 증인 채택 문제에 대한 여야의 의견 접근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은 그대로 종료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뉴스타파 현덕수입니다.